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포스코 DX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 DX 이사 와가지고 봉변당하고 있다. 이사 와서 이거 봉변당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계속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스닥에 있었다 해서 뭐 엄청 이런 것들을 피해가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피해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피해가지는 못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예,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 따라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치만 결국 뭐다? 결국 밀려 내려가는 게 지금 시장도 그렇고, 뭔가 엄청난 종목에 노이즈가 생겨서 내려가는 종목도 물론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만, 예, 종목에 엄청난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예? 종목들이 빠졌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예, 그냥 좀, 북쪽에 있는 돼지 자식이, 예, 북쪽에 있는 돼지 자식이 갑자기 안 해도 될 말들을 자꾸 해대니까, 안 해도 될 말들을 자꾸 해대니까 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한마디 하시고 그러면서 치고 받는 모습. 게다가 누구까지? 중동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막 예민하게 볼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뭐 예민하게 볼건 사실 아닌 것 같고, 언제나 그랬습니다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많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종목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6만 원 깨진 것도 저는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버티면 더 좋았겠죠. 근데 뭐 양시장 거의 2.6%, 2.4%씩 빠져대는데 종목들이 버틸 리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6만 원 깨진 거 오케이 알겠다 이거야. 6만 원 깨진 거 알겠다 이거야.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어때요? 개인들만 던졌어요. 양매수입니다. 지금 이제 하락의 끝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슬슬 과투매 구간에 들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빠져요, 이제. 예,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예, 그게 뭐예요? 결국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그거를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받아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죠. 물론 6만 원 깨지는 거 정말 안 좋죠.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지. 그치만 결국 이런 하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못 버틴다, 못 버틴다, 못 버틴다 하는 개인들의 매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외국인 기관들은 좀 받아냈다. 연기금들 오늘 꾸준히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6만 원을 깼기 때문에 6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을 언제 어떻게 시켜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최대한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 빠르지 않더라도 좀 그래도 어쨌든 좀 무게감이 있는 또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빠르면 빠른 게 좋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다. 네, 못해도 6만 원 일단 안착시켜놔야, 내 장이 좀 뜬다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회복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 하락에 의해서 같이 밀린 부분은 그렇게 예민하게 볼건좀 개인적으로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 시점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 시점 자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락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 하락을 어디서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끌어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어차피 시장은 많이 밀려 있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오늘 뭐 하락에 대해서 6만 원 깼으니까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안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누구한테나 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지금. 왜냐면 하루 웬종일 하루가 아니죠. 네? 하루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해바뀌고 연일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해바뀌고 연일 밀리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다 누구나 힘이 듭니다. 안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한뭐 10명 중에 한두 명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다음 반등장, 다음 상승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신다면 저희가 이번 주에는 25% 약속 지켰습니다. 25% 약속 지켰고 다음 주에는 장이 뭐 이번 주보다 안 좋겠습니까? 이번 주보다 뭐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수월하게 25% 수익 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저희가 25% 수익. 저희는 사실 어제부터 준비했습니다.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로 인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